최근에 엄지의 제왕 제작진에게 SOS를 요청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희준 선생님이 직접 만나고 맞춤 처방전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솔루션인지 함께 보시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소식 법칙을 지켜라. 사실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최근에 소식 먹방이라는 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 케이크 한 입 먹는다거나 혹은 뭐 아주 적은 양의 밥을 먹는다거나 김밥 하나. 김밥 하나? 한 입이 아니라 하나. 우리 한 개. 먹는데 김밥 한 개. 김밥 한 개. 이거면은 이제 배가 부르대요. 진짜? 소식자는. 신기하네. 그쵸? 소식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만큼만 골고루가 들어간다면 나한테는 100%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건 안 하건 소식은 일단 제일 큰 정답을 먼저 줄 수 있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는 거를 우선하고 운동은 추가의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내추럴한 컨디션에서는 과식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 세계가 아닌 동물의 세계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어요. 8개월 가까이 우리를 넓게 쳐서 야생에서 원숭이를 관찰한 거죠.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예. 그래서 걔네들이 먹는 거를 일일이 다 찍어서 그걸 분석을 한 거예요. 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매일매일 먹은 양은 달랐는데 단백질 섭취량은 일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야생동물들은 자기 몸이 필요한 양만큼의 단백질을 얻을 만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먹는 거에는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만큼 들어오면 우리는 수저를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냐는 거죠. 그냥 무조건 식사량을 줄이라. 소식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 부족한 만큼을 과하게 먹기 위해서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해서 채워주면 자연스럽게 소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단백질이 들어오면 좋은 게 또 하나는 뭐냐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소화 흡수될 때까지는 사용되는 에너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은 것만큼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다이어트 실패를 막아주는 소식의 법칙. 최근에 엄지의 제왕 제작진에게 SOS를 요청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희준 선생님이 직접 만나고 맞춤 처방전도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솔루션인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솔루션에 지원하게 된 58세 김정입니다. 요요 현상이 고민이라는 김정이 참가자. 과연 김정이 씨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고도 비만의 상태로 이렇게 결과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몸이 다 찌뿌둥한 것 같고 이게 몸이 많이 안 좋아요. 혹시 가장 최근에 건강검진 받아보신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네, 이번에 조금 이렇게 혈압 쪽에 문제가 있어서 받았는데 이렇게 대사증후군이라는 걸 받게 됐어요. 진단 받으셨어요? 평상시에 식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고 그냥 저녁에 좀 술을 많이 먹어서. 일단은 그 식단 관리에서 난 이만큼밖에 먹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살찌는지 모르겠다라는 보통의 패턴들이 이렇게 시장기에 근거한 식사가 진행될 때 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세 끼를 먹는 방식의 간헐적 단식을 권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대 8,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24시간을 쪼개서 16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아, 간헐적 단식. 많이들 하시죠? 저도 저거 지키려고 참. 아침 9시서부터 지금 오후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우리가 식사가 진행되는 거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일절 드시지 않는 겁니다. 절대 이런 거 나오면 좀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데요. 절대 나오면 너무 먹고 싶죠. 그쵸. 선생님 어떤 솔루션을 주셨나요?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의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예외를 없이 간헐적 단식을 잘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양소 섭취 중에서도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는 것.
세 번째는 맞춤형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통해서 운동의 효과를 배로 늘리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어떻게 솔루션 받아봤는데 어때요? 간혈적 단식이라 그래서 너무 겁을 많이 먹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친절히 잘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또 하신다니까. 하시나요? 합니다. 저도 합니다. 네. 선생님도 또 하신다니까 저도 또 용기가 생겨서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같이 하는 조희준 선생님의 맞춤 처방전. 식사 제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입니다. 일명 단단식이라고 하는데 단단식.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추천드린 단단식은 16시간 동안의 공복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모든 식사를 마치는 간헐적 단식에 단백질을 추가한 식단입니다요. 네. 아침을 꼭 드시게 하셔서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식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오전 9시에 그리고 오후 1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이렇게 세 끼의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정희 씨의 체험 식단은 1일 단백질 섭취량 90g. 일반 성인 여성의 두 배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사실 김정희 님을 이제 면담을 하고 나니까 식탐이 많고 식욕 억제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상대적으로 좀 단백질의 함량을 높인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세 끼를 다 먹어도 네. 되니까 그러게, 그건 다행이네요. 네. 일단은 식단 자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일단 내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밥심으로 사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전통적인 우리나라 식단은 탄수화물이 높거든요. 그렇죠. 대략 60% 내외, 더 많으면 65%까지 된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해서 식단 조절을 하더라도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당뇨 환자분들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단식이 시작되는 시간에 당뇨약을 먹게 되면 단식하는 시간 동안 저혈당이 빠질 수 있어요. 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식사 전후로 꼭 당뇨약을 드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이제 당뇨 환자분들께는 조금 첨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딱 한 10분에서 20분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단시간 운동을 추천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실 보통 걷기 운동을 통해서는 그리고 산책 속도로는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 호흡이 깊어지고 빨라져서 옆 사람에게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없을 정도로 숨이 차는 정도가 사실 내 몸에 맞는 고강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통해서 운동이 끝나고도 심장이 계속 에너지 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1, 20분의 아주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도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운동,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춤 솔루션을 처방받은 우리 다이어트 유목민 김정희 씨 달라진 일상을 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셨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다이어트 도전 1일차. 아침 식사 준비 중이신가 봐요. 계획표를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지금 첫 끼부터 너무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와. 아니, 콩나물국에 좀 불고기거든요. 밥도 잡곡밥으로 드시네요. 아니. 너무 맛있어 보이는 집밥 아니에요? 오늘 먹을 수 있으면 소고기가 제일 좋죠. 16대 8 간헐적 단식의 첫 번째 식사. 단백질이 풍부한 불고기, 두부, 황태 등으로 든든하게 챙겨 먹습니다. 이 아침을 이렇게 챙겨 먹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고 이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표정이 밝아지셨네. 1시. 1시. 두 번째 끼니 먹을 수 있습니다. 과연 점심 식단은 어떻게 될까요? 아, 나왔네. 고구마, 사과. 점심은 좀 간단하게 드셨네요. 예, 지금 단백질 들어있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의 적정량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식단입니다. 정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벌 트레이닝을 준비했어요. 인터벌 트레이닝 강도가 좀 높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정희님에게 맞춤으로 힘들 텐데. 자, 그럼 슬로우 버피라는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자리에 먼저 엎드린 상태로 시작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다리를 한 발 한 발 어깨 넓이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체를 일으켜서 무릎과 엉덩이가 수평이 되는 네,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로 바닥을 밀면서 일어나는 것까지가 하나가 됩니다. 움직이실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날 것 같은데.
어이. 아 이거 힘들죠. 빨리 하면 군대 PT죠. 네. 자, 방금 이 동작을 총 10개 하실 거고요. 네. 3세트 하실 건데 휴식 시간은 20초입니다. 휴식 시간은 20초입니다. 세상에. 휴식이 20초라고? 20초가 뭔 휴식이에요? 시작! 스쿼트! 오케이. 자, 하나, 둘. 다시 다리 끌고 와서 스쿼트 자세 만들고요. 자, 일어나면서 하나, 둘. 좋아요. 다시 엎드립니다. 벌써 힘들어. 1회 하셨는데 벌써 힘이 듭니다. 그래도 자세를 잘 따라하시네요. 힘이 안 되실 거예요. 1위 코스가. 1위 코스. 자, 다시 일어납니다. 엉덩이 낮추시고 상체 세우시고.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자, 호흡 고르세요. 호흡 고르세요. 자, 호흡 시간 충분히 가져갈게요. 지금 또 쓰러지기 직전이시죠? 땀이 많이 나고요. 마스크까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 1분. 물렁기 한다고요? 줄여주시고요. 관절이 괜찮으셔가지고. 네. 줄넘기가 특기이신 분입니다. 아, 진짜요? 5, 4, 3, 2, 1.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운동을. 네. 먼저 거 하다 가니까. 오, 운동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걸 먹고 나면은 또 16시간을 단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먹고 있어요. 저녁 식사 후 오늘 배웠던 운동을 다시 해보는 김정희 씨. 다이어트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2주간 정말 열심히 했다는데. 과연 이 몸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셨을지 정말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김정희 씨 체성분 검사 결과. 자, 이렇게 감량이 됐어요. 와, 75에서 72로 2주 동안 총 3kg이 감량됐습니다. 아니, 저렇게 드셨는데도. 예. 자, 우리 체지방 보겠습니다. 오우. 야, 이거는 5kg는 정말 어려운데. 야, 골격근 양, 근육 넣은 거 보세요. 1.8kg. 와, 체지방 놀랍네요. 전하의 예. 중년 여성이 골격근량 늘리기 쉽지 야, 않은데 굉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체성분 검사 결과를 보시면 예. 단순히 체중 감소뿐만이 아니라 체지방이 빠지고 골격근량이 증가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것인지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고 이러한 지금 다이어트를 불과 14일이지만 예. 지속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살이 빠지는 걸 넘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야, 그리고 체지방량이 저렇게 준다는 건 많이... 여성들의 꿈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5kg나 빠졌으면은 이걸 앞으로 2주 더 하면 얼마나 더 빠진다는 거예요. 저 식단에서 또 비밀이 있는 게 뭐냐면 예. 달걀도 들어가 있고 닭가슴살도 들어가 있고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식욕이 적절하게 조절이 돼요. 아, 조절돼요. 네, 그래서 한 끼를 충분히 드셨지만 내 몸에서 원하는 만큼 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시간의 공복 때문에 8시간 동안 세 끼를 먹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소식이 되는 거죠. 똑같은 칼로리여도 어떤 구성으로 된 칼로리냐에 따라서는 몸에서 반응이 전혀 다르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다는 거 의미 있고 단백질 섭취한 것도 의미가 있었고 저는 체지방이 빠지고 골격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중년 여성한테 너무 중요한 게 몸에 가지고 있는 수분이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해서 생기는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골격근량이 늘고 체지방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